성경 말씀 마태복음 봅니다. 17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막연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믿음만큼 실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실제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이고 또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믿음이 없는 실제가 나타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 있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행위를 하는 것 같아도 늘 그 사람의 실제 삶에는 믿음 없는 실제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공허하고 고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가 말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실제가 나타날 뿐인 것이죠. 사실 믿음이 없이도 사람이 자기 재능과 자기 힘으로 큰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 쉽지요.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재능이 있고 사회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지혜 있고 큰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님에도 본인은 그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왜?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니까. 그러나 믿음의 실제는 아니죠.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사람은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해야 될 시점을 당해서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에게 그냥 식사기도 아니면 셀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두려워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람에게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식사기도 한 30초만 하라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큰 회사에서 아주 영업을 잘하는 사람, 정말 사람 상대하길 좋아하고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 기간에 한 영혼을 전도하라고 해보세요. 그거는 못한다고 합니다.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대학 강단에서 정말 명강의를 하는 사람에게 새벽기도 10분 설교를 하라고 하면 못한다고 합니다. 두렵다고 합니다. 왜 두려운 거예요? 두 시간씩도 강의하는 사람이. 아무리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두려움이 없다 해도 그 사람이 진짜 귀신과 만나서 싸우라고 했어요. 도망갑니다. 해병이라고 다 귀신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용기 있고 담대하고 말구에 귀를 자르기까지 용감한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서는 두려워서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그 종교적인 최고의 지식을 가진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와서는 유치한 어린아이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제를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당시 왕이면서도 왕인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한갓 목동인 다윗 소년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차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이 아닌 자기 용기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어느 때 결정적인 문제가 나타나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소년이고 목동이었지만서도 골리앗 앞에서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 골리앗을 간단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인생 자기 문제에 매인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기 문제를 돌파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능력을 가지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봅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동기를 보면은 산 위에서는 세 제자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는 남은 아홉 제자가 서기관과 서로 변론하면서 처절한 부끄러움, 수치, 패배적인 이 장면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는 한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 나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으나 고칠 수 없어서 소위 망신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 자세를 보세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마음 자세지요.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아, 예수님을 만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나올 때 뻐렇이 서서 내 아이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세가 틀리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은 예배에 나온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줄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자세를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사람이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항상 있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창기도 나오고 세리도 나오고 병자도 나오고 귀신 들린 자도 많이 나오지만 만날 사람만 만나지 모든 사람이 만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죠. 즉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자보다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자기의 그 어떤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형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을 기회를 만드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도 다 나가는 건 아니죠. 가만히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문제로 자기가 함몰됩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자기 아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은 수시로 가다가 불이 있으면 불인 대로 뛰어들고 물이 있으면 물인 대로 넘어져서 이 심각한 문제를 말했어요.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형편이죠. 자기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해도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걸 배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자를 만나주시고 치유할 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내가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도 않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도 성경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는 합니다.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왜 변화가 되지 않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다는 심판의 말을 듣게 되는가? 그것도 성경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한 아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가를 보시고 그것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소설 얘기가 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남의 얘기가 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죠.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 나오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아무 부족함이 없이 나는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인데 예수를 만날 기회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좋은 형편이든지 나쁜 형편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들고 채워진 것이 없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에 잘나고 잘되고 문제없고 재물도 풍족하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무슨 근거로 그것이 행복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께 나갈 마음이 전혀 없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행복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쁘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하나의 마약과 같은 것이에요. 그 세상 재물이란 마약에 취해서 세상 권위와 지식이라는 마약에 취해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연막을 쳐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비록 내 인생에 이 아버지의 아들과 같은 자기 자녀 문제로 인해서 정말 고통당하고 해줄 것이 없고 마음이 상한 그러한 불행해 보이고 정말 불쌍한 인생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면 평생 예수님께 나갈 이유가 없는 그 사람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까지 와서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은 돈을 주고 금을 사야 됩니다. 돈을 주고 안약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지금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자기 아이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자기 몸을 불에 내던지고 불이 붙는데 그 안에 들어가겠으며 물이 있는데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물에 빠져 죽으려고 들어가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되가 하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고 했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복 없는 인생을 택하면 살겠냐고. 정상적인 사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얘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아이의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 자기 속에 있는 자기도 제어할 수 없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강한 세력에 내가 굴복당하고 있는 정세인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네다.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뒤에 보면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귀로 듣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말도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도 않고 몸은 멀쩡해요. 입에 혀도 멀쩡하고 고막도 멀쩡해. 그런데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해.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가 지혜가 있어 영이 열렸어요. 아 이거는 선천적인 어떤 기형의 문제가 아니고 귀신이 자기 아들의 혀를 잡고 있고 귀를 잡고 있고 또 자기 아들의 영을 잡고 있어서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께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밖에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단지 이비인후과의 어떤 문제라 그러면 의사에게 찾아갔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가 의사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의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런 문제들은 다 어떤 세력, 즉 악한 세력에 의해서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혈기를 내고 자기도 모르게 늘 거역하고 삐딱하게 나하고 불순종하고 꼭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자기도 안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후회하고 그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정상적이라면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옳은 것이라면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데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죠. 이거는 사람의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후회하잖아요. 눈물 흘리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제정신이 돌아올 때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늘 말씀을 삐딱하게 거역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세일이나 모임에서 늘 거스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다음 주에는 안 그래야지. 그러나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안 되는 이런 세력들. 이 아이의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불에 들어가면 뒤우고 나서는 그 다음에 불에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음에 또 불에 또 들어간다면 이게 자기가 하는 것입니까? 물에 한번 빠졌다가 들어가서 완전히 죽을 뻔했으면 다음에는 절대 물에 안 들어가야죠. 근데 다음에 또 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안 해야 된다, 되는 줄 알면서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런 문제는 예수님께 나와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권세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받길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하려고 했자 그는 절망과 실패와 좌절밖에 없어요. 왜?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니까. 오늘 자기 인생에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원치 않은 일을 행동하는 것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과정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올 때는 겸손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비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없고 비약한 세대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렇게 귀신에게 고통받는 이런 아이가 이 아이뿐이겠어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 이스라엘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회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제사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신에게 들려서 고통받는 이 아이 하나를 이 이스라엘에서 해결하고 치유할 수 없는 이 세대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인들이 많고 이렇게 회당이 있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세대가 이런 귀신에게 시달리는 이 아이 하나를 치유할 수 없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 폐역한 세대야,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만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20절에 나중에 읽어봐도 나오듯이 제자들이 왜 이 시대가, 왜 특별히 자기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물을 때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다른 문제가 아니다. 성경이 부족하다. 너 성경 공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예배 더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믿음이 없다. 믿음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믿음이 없이 폐역했다는 거예요. 폐역하다는 것은 왜곡되고 이 아주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 종교인들은 신앙을 왜곡해서 믿음이 없는 종교로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종교는 있는데 폐역했어요.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믿음은 아주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더니 폐역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것을 했는데 믿음의 능력은 나타내지 못했어요. 귀신 들린 한 사람도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종교 생활 자체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더 문제죠. 그냥 귀신 들린 자는 뭐 그런 것이지 그걸 꼭 뭐 고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고칠 능력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인식한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뭐 교회 다녀도 아무 뭐 해결되지 않는다. 교회 다녀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죄 문제, 나의 고질적인 문제, 그거는 내 문제고 교회는 교회고 예배는 예배고 그거는 내 문제고,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이것이죠. 이런 세대가 믿음이 없이 폐역된 세대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아예 문제식을 삼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나에게는 아무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대, 이것이 폐역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 행위는 할 거는 다 하면서도 자기의 문제 하나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무기력한 삶, 자기는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또 아멘으로 받는 사람, 이게 이 시대의 폐역한 시대예요. 성경에 있는 변화는 다 믿으면서도 자기 인생의 변화는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능력과 이적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종교를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종교는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그런 시대를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남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 문제는 어느 하나도 해결받지 못하는, 이것이 대표적인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남의 잘못은 또 잘 보지요. 남의 눈에 있는 턱걸은, 뒷걸은, 남 조금 잘못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봐라, 이건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남의 뒷걸은 성경 말씀에 잘 결부해서 연결해서 적용을 잘하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같은 문제는 아무 성경 말씀에 대비해서 연결시키지 못하고 적용을 시키지 못해요. 이게 종교인의 문제죠. 그러니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잃은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쳐주지 못해서 마가복음은 서기관들과 서로 변론했다. 변론할 거리가 뭐가 있어? 서기관도 귀신 못 쫓아내고 제자들도 못 쫓아내고 못 쫓아내는 무기력한 이 사람들끼리 변론할 게 뭐가 있어? 서로 그 안에 무릎 꿇고 합심기도 회개기도 하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의 단칼 마음으로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랬습니다. 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도 내 말을 다 들었지 않느냐.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파도를 잔잔케 하는 거, 병자를 고치는 거 다 보지 않았냐. 그렇게 3년 동안 너희에게 보이고 너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하느냐. 얼마나 내가 3년이 아니라 30년을 더 있어줘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지. 충분히 너에게 다 가르치고 보여줬는데도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거지.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사역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제자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서기관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영으로 듣지 못하고 혼으로 지식으로 들었으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아닌 말씀도 많이 못 들은 성경의 백부장 같으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수르보네게 같은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따라다니도 못한 여인이었지만 내 믿음이 크도다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저 예수님은 이런 큰 믿음이 있어야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믿음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비결입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먼저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기회가 되고 신앙을 떠나는 기회가 되고 절망하는 기회가 되는 것은 그는 믿음 없는 사람의 패배입니다. 믿음이 자라난 것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기 개인 문제 앞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랬죠. 데려왔더니 마가복음에 보면 막 그 앞에서 뒹굴고 또 넘어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꾸짖었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꾸짖었더니 귀신이 그 시로 나가고 귀신이 나가는 그 즉시 그 순간에 아이가 즉시 치유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입에다가 안수를 하거나 귀에 안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단지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가 말을 하고 귀가 들리고 모든 증세가 다 사라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아무것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 치유를 하지 않아도 귀신이 하는 일은 그 귀신을 쫓아내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라요.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몸 안에 들어와서 악한 짓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질병도 주고 우리 마음을 붙잡고 왜곡된 생각을 주고 거짓된 생각을 주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단 말이죠. 그래 악한 영이 들어오면 생각이 삐뚤어지고 보는 눈이 삐뚤어지고 말이 악해지고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모든 영혼육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들어 많습니다. 그런 영적인 질병은 의학적으로 치유가 안 되죠.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귀신들과 싸움에서 이겨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한적한 곳에 왔어요. 창피해서 사람이 많은 데서는 물어보지도 못했고 따로 와서 조용히 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죠? 제자들도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 다 봤잖아요, 제자들이. 귀신은 뭐 이때만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했잖아요. 제자들이 목이 아프도록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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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줘라, 좀 제발 떠나가라. 계속 했을 거예요. 그건 안 됐단 말이지.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한마디만 했는데 떠나가고 자기들은 수백 마디를 해도 안 떠나가고 안 됐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래서 이상해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마디로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딱 한마디. 말을 네가 잘못했다, 방법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말을 다 똑바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라. 말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는데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 없이 그렇게 하니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믿음이 커야, 큰 믿음이 있어야 그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믿음이 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형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 거 다 해요. 알 거 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무슨 문제와 연관돼요? 믿음과 연관되는 문제예요. 우리 앞에서 본 대로 광풍이 불 때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할 때
베드로는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여 주시어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소서. 베드로의 뭡니까?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리로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베드로는 광풍이 부는 무리로 걸어갈 수 있었죠. 무슨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그런데 보세요, 믿음은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앞에 성경에 보면은 전도 모임 나가서 귀신을 많이 쫓아냈죠.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처럼 많이 귀신을 쫓아냈단, 전에는 쫓아냈단 말이지. 베드로는 무리로 걸을 때까지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람이 좀 세게 불 때 바람을 쳐다봤어. 세상을 쳐다봤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상황을 바라봤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있던 믿음이 쫙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금방 믿음이 쫙 없어지니까 믿음이 없어진과 동시에 물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왜? 믿음이 능력인데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만나서 막 여기서 합심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할 때는 자기 문제가 없어서 막 염려가 없고 자유함 기쁨이 있죠. 집에 들어가서 아이야 하는 행동을 보니까 또 믿음이 슬슬 없어지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콱 되네. 아까 내가 믿었더니 가짜였나 헛것을 봤나. 이제 이 믿음이 없으면 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똑같이 기도하는 일을 하고 똑같이 전도하는 일을 해도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과 믿음으로 안 하는 것과는 큰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아, 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를 오래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말씀을 너무 아주 은혜롭게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느냐 믿음 없이 지식으로 전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내 전도 열심히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전도했느냐 믿음 없이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은 믿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믿음의 능력을 행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두라노에서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능력 기적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그 중에 막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5만 가지 귀신들이. 그래서 이 무당들이 은 5만에 해당되는 주술책을 태우고 막 엄청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이 귀신이 떠나가라 하면은 다 귀신이 떠나갔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이 봤단 말이죠. 바울이 저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은 없으면서 호기심에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하고 그들은 한마디를 덧붙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들은 한마디 덧붙여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라. 자기가 직접 예수 이름으로 하는 믿음이 없이 그냥 바울이 예수 전파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귀신이 떠나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귀신이 나갔을까요? 뭐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 귀신도 좀 헷갈렸을 거예요. 아, 저건 또 무슨 예수인가? 그거 처음 들어봤거든, 귀신들이. 그때 귀신이 그걸 듣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 이 사람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들이 덮쳐가지고 도망갔다 그랬죠. 한번 읽어보면 돼.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너무 길잖아요, 귀신이 듣기에. 그 언제 다 듣고 있어, 귀신이. 그 듣는 동안에 귀신 도망가 버리겠다. 길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하더라. 14절에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일을 행했대. 그럼 15절에 어떻게 됐냐? 악기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사단에게 패배할 때는 다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것 같아요. 벗은 몸.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벗은 몸으로 다 도망갔다 그러죠. 귀신을 쫓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고 귀신이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랬어. 넌 누구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가는 오히려 귀신의 역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왜? 귀신은 우리의 영적 실체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행하는 건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덧붙이시죠.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못할 것, 내가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 임파서블한 것이 없을 것이라 그래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바람을 바라보면은 자꾸 믿음이 없어집니다. 환경을 바라봐요. 교회에서 있던 믿음도 점점 없어집니다. 교회만 나가면 믿음이 없어지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게 뭡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쏘는 거예요. 들음으로 쏘는 거예요. 여기 21절이 없는데도 내가 오늘 본문을 21절까지 잡아놨죠. 없음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성경 볼 때는 21절이 있었어요. 한글로도 있고 지금도 킹제임스 버전은 나와 있습니다. 뭐 없으니까 없다고 하지만 참고로 그게 뭐가 옛날에 우리가 성경 볼 때는 뭐라고 지켰냐면 이런 유가 뭐예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유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서가 아니면은 나가지 않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영어 버전은 지금도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유는 이런 종류의 큰 믿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같은 이런 큰 믿음은 기도와 금식에서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큰 믿음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된다는 말씀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을 없애게 하는 것이 뭡니까? 불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데서 불신이 생기고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육체의 소욕, 세상의 세력이란 말이죠. 그럼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세력을 먼저 없애야 막아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늘 믿음이 없는 사람 늘 먹는데 무엇을 먹을까 어디가 뭐가 이 마시는 데가 있고 맛집이 있는가 늘 먹는 데서 아직 해방되지 않으면 사람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또 기도. 기도해야 또 육신의 세력이 끊어집니다. 늘 세상 거 찾고 무엇을 즐길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세 가지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자기 힘으로 잘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끊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끊어져야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믿음이 생기죠? 담대함이 생기죠? 그럴 때 두려움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믿는 대로 계속 나가면 그 문제가 이미 때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느냐. 기도 외에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매일 부르짖는 기도라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사람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패요 보호막입니다 이것이. 기도 외에는 일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고질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시간만 끌고 세월만 낭비하는 문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는 결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마우스 하나를 끊을 능력이 없어요. TV 하나 스위치 끊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묶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먼저 자기의 육신의 세력을 영으로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기도 금식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정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한 해가 가기 전에 자기의 고질적인 문제 한 해를 더 연장시켜왔던 그 문제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끊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기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큰 주간에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선포합니다. 네.